자, 지금부터 제7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및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 홍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저를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박수는 조금 크게 그리고 환영을 해주시면 제가 훨씬 더 기분 좋게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비가 오죠.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본다고 조금 이렇게 나름 머리를 조금 하고 왔는데 비를 쫄딱 맞는 바람에 머리가 조금 지저분하고 좀 그래요. 좀 더 예뻤을 거예요. 비만 안 왔으면.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홍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전 충남 지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서울 쪽에 계시죠? 역시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지금 현재 이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46기이고요. 벌써 한 학기 휴학하고 열심히 달렸어요.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거든요. 저기 선배님도 익숙한 얼굴이 보이시고 저기 교수님도 보이시는데. 제가 제 대전에서 올라와서 매주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수고했다. 학점이 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유 고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학교 소득에 온 이번 학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또 이런 기회를 교수님께서 주셔가지고 아 뭔가 학교에게 뭔가 하나 큰 의미를 이렇게 쭉 긋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표정이 지금 굉장히 뭐 그러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인데요. 어쨌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셔서 영광이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선물도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가 어떤지 알고 계시죠?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제가 소심해서 대답 안 해주시면 삐질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는 벌써 7회째죠. 2012년에 시작해서 벌써 7회째를 맞았는데요. 국내 이 척박한 온라인 저널리즘 생태계를 아주 풍성하게 하려는 취지로 온라인 편집 기자협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고려대 언론대학원 정보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을 합니다. 이 어워드는 지난 6년간 100여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는데요. 이들은 주요 언론 매체 온라인 디지털 부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네트워크 핵심 동력이기도 한데요. 올해에도 시상식을 통해서 새로운 주역들이 탄생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행사는 특별히 시상식 전에 컨퍼런스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저희가 골라서 그 일을 담당하는 실제 책임자들을 초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현안이 무엇이고 국내외 흐름은 어떤지 알아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또 특히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취준생 취업 준비 분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SBS와 페이스북 측에서 강연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강연에 대한 질문 미리 해 주셔도 좋고요. 강연 중간에 이거 궁금한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강연 끝난 후에 바로 질문 채택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채택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2만원 상품권도 함께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질문해 주시면 이 시간은 강연자분을 조금 괴롭히는 시간으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연하시는 분들은 조금 긴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경품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준비된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데요. SBS 디지털 뉴스랩의 남상석 대표님의 뉴 미디어 시대 SBS라는 주제로 약 20여 분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석 대표님은 SBS 뉴스, 비디오 머그 등 SBS의 뉴미디어 자회사이죠. SBS 디지털 뉴스랩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선임이 되셨어요. 이런 사정 때문에 원래 강연자이셨던 이주상 대표님은 오늘 못 나오시게 되셨는데요.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남 대표님 첫 업무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금요일에 선임되시고 오늘 첫 업무로 이곳을 오셨는데 조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스타트를 끊어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남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남상석 SBS 디지털 뉴스랩 대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저희 회사 조직 그룹 전체 인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선임이 됐는데 바로 전 직책이 SBS의 뉴미디어 국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책만 바뀌었지만 업무, 하는 업무, 담당 업무 이런 분야는 동일하니까요. 정말 생짜가 와서 모르는 얘기 떠드는 건 아니라는 사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직 그 SBS 디지털 뉴스랩은 이제 한 11개월 됐습니다. 올 1월 초에 SBS 100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출범을 했고요. 그 뉴미디어 보도 분야에서 보다 좀 더 전문화되고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확산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자회사라는 형태로 설립을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제가 오늘 뭐 간단히 저희 그 SBS의 디지털 뉴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남는 시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해서 저희 그 영업 비밀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네, 성실하게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닐슨 코리아 클릭의 2017년 자료인데요. 이 세대별로 보시면은 그 어떤 매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지가 나와 있죠. 맨 왼쪽에 디지털 시니어는 TV가 69%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가장 젊은 세대는 반대로 모바일이 제일 가장 오랜 시간 접하는 매체입니다. 뭐 이거는 수치로 나오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아시는 뭐 다 아시는 사실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별로 보면은 국내에는 지금 여러 그 국내 토종 플랫폼도 있고 글로벌 플랫폼도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이 이 빨간 선 유튜브의 급격한 그 상승이죠. 상대적으로 국내 이제 네이버와 다음이었던 카카오의 이용률은 정체 내지는 답보 상태입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IT 환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래도 그 뭐 그 생태계 갈라파고스라는 우려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국내 토종 기업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글로벌 기업의 공략을 잘 버텨내왔는데 이 지금 유튜브의 급증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 네이버나 카카오의 내부분들을 가끔 이제 뵈서 하면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나스미디어 자료고 인터넷 이용자 조사인데요. 어떤 콘텐츠를 주로 많이 소비하느냐 역시 즐거움을 주는 예능 관련 프로와 음악, 뮤직비디오 등이죠. 그런데 또 특기할 만한 거는 뉴스 시사 교양도 포션이 작긴 하지만 상당히 예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동영상 시청 플랫폼 역시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이버 TV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와 이제 일부 국내 방송사들이 SMR이라는 연합 법인을 구성해서 그 동영상 콘텐츠를 유통할 때 앞에 뭐 네이버 TV 들어가서 방송 클립 보실 때 아시겠지만 앞에 광고가 붙죠. 15초짜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자주 이용하시는 유튜브를 보면은 거기는 그 프리롤 광고가 앞에 붙는 광고가 5초, 최소 5초 틀고 그다음에 건너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SMR이 처음에 출범할 때 유튜브 쪽과도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충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의 정책과 SMR의
SMR의 정책이 충돌이 왔고 거기서 이제 접점이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봤는데 이게 이제 업체와 업체 사이의 그런 그 정책의 차이로 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 TV에 보면은 이제 불만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15초 광고 보는데 너무 지루하고 짜증난다. 왜냐 상대적으로 본 클립의 길이가 네이버 TV에 이제 클립 형태로 올라온 것들은 짧잖아요. 가령 이제 어제 화제가 됐던 방송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을 편집해서 뭐 1분, 짧게는 1분, 3분. 내가 이 짧은 콘텐츠, 가령 1분짜리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15초를 광고를 보는데 소비하는 게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행태 그 저 분석을 하고 좀 변경이나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하고자 했지만 이제 SMR이라는 그 구성체 자체가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어서 변경이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아서 좀 대응이 이런 것을 더 가속화시킨 건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앞에 자료와 비슷한데요. 이거 이제 성별 분석과 앞에 이제 빨간 부분은 1순위로 꼽은 것들이고요. 뒤에 이제 회색 부분에 많은 숫자는 1, 2, 3순위 어떤 그 매체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보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서 세 번째 OTT 서비스 중에 이제 또 무서운 게 넷플릭스죠.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다른 그런 유료 특히 이제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케이블 가입자들이 많은데 소위 말해서 코드 커팅 케이블을 해제하고 넷플릭스에 가입해서 보다 더 다양한 동영상을 더 편하게 시청한다는 그런 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입됐지만 그렇게 뭐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니지만 잘 아시겠지만 화제가 됐던 그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제작비 상당 부분을 투자해서 일정 정도 알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에 또 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네, 저희가 3년 전인가요? 스브스 뉴스라는 그 뉴미디어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방송 SBS 입장에서는 고민이 이제 점점 TV 그중에서도 뉴스를 집에서 TV로 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신문도 마찬가지다. 모든 뉴스가 이제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뉴미디어 쪽으로 확산을 해서 떠나는 고객들, 외면하는 고객들을 붙잡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층에 소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브스뉴스라는 브랜드와 비디오머그라는 브랜드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브스뉴스라는 이름을 정할 때 정말 아주 심각했습니다. 윗분들은 장난하는 거냐. 기껏 아이디어를 내렸던 이런 걸 갖고 왔느냐. 아시겠지만 스브스라는 게 이제 그 약간 중립적인 그 좀 별칭이잖아요. SBS에 대해서 뭐 KBS에 대해서 뭐 고봉순이라고 그러고 MBC에 대해서 마봉춘 그런 것처럼 약간의 근데 그 정식 명칭이 아니라 좀 비하한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젊은 층들은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항감이 없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을 결정을 어렵게 했고요. 또 거기에 걸맞는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유통 확산되면서
좀 안착됐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는 게 이제 올 7월인가 이제 그 스브스 내 팀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정한 슬로건이거든요. 그 전에는 처음에 이제 출범할 때 이 슬로건은 SBS가 내놓은 자신 있게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출범에 그 의미를 맞출 때 의미가 있고 내용적인 면에서 아이덴티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걸 했는데 이 슬로건도 또 위에 올라가서 혼났죠. 지금 뭐 스브스 팀원들이 우리 간부들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위아래가 없다뇨. 조직에서는 분명히 위아래가 있고 위계질서가 있고 한데 이제 그런 틀이 뭐냐면 아까 예고 스팟에서 잠깐 보셨지만 좌우 뭐 연령대로 위아래 그런 전복적 사고를 통해서 스브스 뉴스의 그 정체성을 잡아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콘텐츠 전략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플랫폼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라는 제품, 상품을 일단은 잘 만들어야 되겠죠. 정교하고 재미있고 의미도 같이 전달할 수 있게 하지만 이걸 어떻게 팔 것이냐. 그러니까 일반 제품과 상품을 보면 가령 화장품을 예를 들면 그 화장품 제조사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어서 직접 하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살 수도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만 뭐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백화점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렇다고 직영 매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매출이나 뭐 순익만으로 단순 계산되진 않지만 우리의 그 칼라와 개성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직영 매장 그게 이제 자체 뭐 홈페이지와 자체 플랫폼이 되겠죠. 그런 고민으로 일단 멀티플랫폼 전략을 택하고 있고요. 다 각각의 이제 그 이런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는 정말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 추세도 확 뒤집어지기도 하고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용자 데이터나 자료를 분석해서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 이제 올 초에 전략을 수립한 게 유튜브 퍼스트 전략이었습니다. 유튜브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고 제일 여기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관계자가 누군도 와 계신데 솔직히 말씀해서 작년에는 페이스북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페이스북이 제시하는 언론사와 협업하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부분에서 협업을 하고 해서 해왔는데 이제 올해는 좀 더 그동안 약간 우선순위의 아래로 뒀던 유튜브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그런 전략을 택했고요. 지금 이거는 페이스북 페이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뭐 가장 큰 지표는 좋아요 수와 구독자 수겠죠. 이 자료는 뭐 저희가 이제 매일 뭐 매주 단위로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나오는 게 저희 뉴스의 모바일 앱입니다.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랫폼마다 그 각 팀에서 플랫폼마다 플랫폼 전략 운용 담당하는 분을 지정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콘텐츠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에 보다 더 집중을 하고 유통과 확산에는 또 그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스북 팔로워 추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SBS 뉴스 뉴스 계정은 저희가 이제 그 보도국에서 기자들이 생산한 뉴스와 자체적으로 만든 콘텐츠를 결합해서
큐레이션에서 하는 서비스고요. 비디오 머그와 스브스는 이제 뉴미디어 올리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튜브 상승 곡선이 거의 가파르게 올라가죠. 1년 사이에 SBS 뉴스 계정이 작년 12월 만에 11만이었는데 37만으로 늘었고요. 비디오 머그가 제일 그 증가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현업 실무에서 고민은 플랫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과 수익 모델의 두 가지 고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자체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가고 외부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두 개의 가치가 항상 긴장 상태에서 충돌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고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독자 플랫폼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해서 했을 때 이게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가령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외부 플랫폼에 올리면은 손쉽게 더 많은 확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외부의 변수가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그 플랫폼이 더 번성해서 정말 다 시장을 독식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의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 독자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의 잠정적인 결론이고요. 그 밑에 이제 수익 모델은 더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뭐 정부나 기관이 아닌 이상 그래 그렇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뭘 널리 확산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과 연관이 있는 질문이죠. 기존 언론사 외에 이제 외부의 그 독자적인 미디어나 브랜드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 기존 언론 체계에서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을 조명하거나 참신한 제작 기법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 저희들도 이제 그걸 모니터링 하는데 지속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가는데 일단 거기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뭐 다른 데로 떠나기도 하고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요. 저희도 SBS라는 언론사를 모태로 하고 있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자체 수익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타임스 같은 유료화 구독 모델, 이건 저희도 이제 내부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뭐를 콘텐츠를 돈 주고 소비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재료,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시도하고 또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네,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뒷번호가 7393번님이에요. 이거는 앞에 계셨구나. 자, 스브스 뉴스의 경우 기자가 아니라 에디터 위주라고 들었는데요. 그럴 경우 전문성이나 정확한 정보의 전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우리 언론계로 계신 분들은 늘 이제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 정확성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실 거예요. 네, 대표님. 네, 그 일단 구축은 저희가 완벽하게 디지털 뉴스 랩이 운용상으로 분리된 게 아니고요. 기자들과 협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자들이 데스크 내지는 팀장으로 해서, 왜냐하면 디지털 뉴스 랩이 신생 회사고 이제 나중에는 디지털 뉴스 랩의 직원들이 이제 성장해서
데스크와 책임 있는 자리를 맡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인큐베이팅 단계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가서 그런 그 노하우와 가이드라인 또 이제 퀄리티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답변이 너무 적다고요? 네. 그 저희 팀이 뭐 여러 팀이 있는데요. 그 숫자는 이제 그 팀의 특성에 따라서 많다 적다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나 항상 사람 없다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다 우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뭐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그 제한된 인원으로 효율적인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 답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쭉 보니까요. 요거는 조금 너무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SBS 스브스 뉴스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보도국 기자 및 내부 구성원의 평가와 비전은 무엇이고 또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지요? 질문이 많습니다. 매출 규모와 구성을 밝혀줄 수 있나요? 내년 계획과 목표도 궁금하고요. 끝으로 인력 구성에서 기존 뉴스 조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질문이 엄청 많죠. 이건 마치 사장 공모의 네, 면접관 질문 같이 2046번님 네. 저희 뭐 첫 번째 항목의 스포츠 뉴스의 미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SBS라는 언론사가 어떤 플랫폼이든지 계속 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 가장 큰 고민이고요. 내 구성원의 평가와 비전은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의 협업 부분에 이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령 비디오머그와 스브스 뉴스 콘텐츠를 주말 같은 경우 8시 뉴스에 그 꼭지를 그대로 튼다든지 이것도 이제 처음에 내부적으로는 좀 많았죠. 이제 좀 시간이 너무 기니까 좀 줄여줄 수 없냐, 자막이 너무 난삽하다, 개작을 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협의해가면서 맞춰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출 규모와 구성은 저희가 좀 밝혀드리기 어렵고요. 인력 구성에서 다른 점은 이제 그 기존 조직은 수십 년 동안 이제 이어져 내려왔고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조직의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굴러갑니다. 이제 뉴미디어 쪽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에 대한 요소가 더 좀 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하거나 뭐 채용을 할 때도 그런 그 되게 신중하게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2046번님 어디에 계신가요? 2046번님.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게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안에 계신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을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스브스와 비슷한 컨셉의 매체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스브스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차별 포인트는요? 8583번님. 비슷한 컨셉의 매체라는 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제 외부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피키캐스트나 딩고나 뭐 닷페이스나 이런 뭐 들어보시고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 그런 브랜드들과 뭐 경쟁을 하고 또 서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런 외부 독자적인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 업계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니라 이제 이 온라인 생태계에서는 정말 많은 그 신생 매체도 생기고 기존 미디어도 잘 적응을 해서 풍성한 게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다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스브스만의 강점은 제가 뭐라고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스브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또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애써주시는 우리 남 대표님, 그리고 앞으로도 스브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멋진 모습으로 대표님의 첫 자리 오늘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첫 자리 잘 대표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질문해 주신 두 분께서는요. 선물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 계시죠? 8584님과 8584님은 어디 계세요? 어머, 아, 저 관계자분은 그래도 질문 주셨으니까 일단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나눠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우리 페이스북 코리아의 고문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우 고문님인데요.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분투기에 대해 약 20분 정도 역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가짜뉴스를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죠. 저희 수업에서도 작년에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됐다가 또 올해도 또 이번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짜뉴스의 역량 그리고 폐해 동시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허 고문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대외정책 담당하고 있는 허욱입니다. 아직 화면이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분투기, 뭐 저는 처음에 저희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라고 평범하게 제목을 적어드렸더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사실은 바꿔주셨네요. 그 가짜뉴스가 뭐 온라인뿐 아니라 사실은 뭐 지면 매체도 마찬가지고 전통 미디어에도 마찬가지고 존재해 왔던 거는 뭐 오래된 일이죠. 근데 그 온라인 상에서 그 파급력의 이제 확산력이 훨씬 커지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가짜 뉴스 또 허위 정보에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고요. 아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저희 2016년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제 뭐 페이스북 관련한 이제 가짜뉴스 이슈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적인 뭐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저희 회사가 2016년, 17년, 18년 올해까지 그 페이스북 상에서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뭐 그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러운 노력인데요. 저희 여기 온라인 저널리즘 담당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알고리즘이 바뀌고 또 회사의 정책이 바뀌면서 사실은 어떤 뉴스의 확산성이 이제 기존에 경험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받으셨을 건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한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 회사가 지속 가능하고 또 페이스북의 커뮤니티가 더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저희가 분투를 뭐 했기 때문인지 사실은 아까 남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그 페이스북 그 사용률, 사용 시간 조금 뭐 정체 또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덕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짜 뉴스 관련한 논란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희보다는 좀 다른 쪽에서 더 오히려 이슈가 많은 것 같아서 저희 노력이 먹힌 건지 아니면 저희가 좀 영향력이 약해진 건지 걱정 반 뭐 기대 반 그렇긴 합니다. 그 제가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한 뭐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혹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을지도 몰라서 플랜 B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 잘 소개한 영상을 저희 페이스북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 동영상이 한 10여 분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뭐 좀 요약하기도 하고 또 가장 최근에 만든 내용이라 또 보시면 또 흥미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황이 되면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뭐 제가 이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정부나 뭐 대외 쪽 그 뭐죠 정치권 쪽 관련해서 이렇게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 뭐 외부 강연을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그 슬라이드들이 굉장히 팬시합니다. 동영상 막 멋있는 거 들어가고 막 드론들 날아다니고 막 AR, VR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저희 슬라이드는 솔직히 그렇게 이게 막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끝에라도 동영상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지금 슬라이드가 조금 그 컴퓨터 문제로 조금 준비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Facebook and other social media sites are being criticized for not doing enough to stop bogus stories that seem to dominate the election cycle. I mean, the big thing that happened was in the wak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2016 is we just were under a massive amount of scrutiny. That's a result of us making mistakes along the way, both in what we built and how we explained what we did, or maybe not explaining enough. Facebook is now unveiling this new tool that will allow users to see if they at all interacted with a troll farm with ties to the Russian government. That's a really difficult and painful thing, but I think the scrutiny fundamentally was a healthy thing. You've created these platforms, and now they are being misused, and you have to be the ones to do something about it, or we will. Fundamentally, Facebook is about trying to bring people together. We're trying to figure out what stories people are going to find interesting. You look at, do you like a story? Do you comment on a story? Do you share a story? Nearly everything you see in your newsfeed, you're seeing because somebody who you're connected with or a page that you've decided to follow decided to share that. For a time, we felt our responsibility was mostly around just trying to help organize that information that you, in some sense, had asked to see. There was some reluctance to try to get in between you and those people. One of the challenges in misinformation is that there is no one consensus or source for truth. If you think about all of the news that you read in a day, how much of it is objectively false? How much of it is objectively true? The truth has this unfortunate aspect to it that sometimes it is not aligned with your desires. It is not aligned with what you have invested in, what you would like. And you can see that reflected inside of the content. There's a lot of content in the gray area. Most of it probably exists in some space where people are presenting the facts as they see them. People consider misinformation to involve a lot of different things. We've heard hate speech is misinformation, false news is misinformation, the speech about the government is misinformation. So one of the things we're doing internally is defining what we're really looking at and what we can measure reliably. And then figuring out how do we communicate that in a way that puts it in the right context. We in journalism have a myth of objectivity. It doesn't exist. There's also an expectation of a myth of objectivity or neutrality in the platforms. It doesn't exist. Because Facebook is being manipulated, Facebook has an obligation to recognize that and compensate for that. I think an extreme that would be bad would be if a group of Facebook employees reviewed everything that people tried to post and determined if the content of that post was true or false, and based on that determination, decided whether or not it could be on the platform. What I think would also be bad is if we took absolutely no responsibility whatsoever and allowed hate speech and violence to be broadly distributed. That wouldn't be taking nearly enough responsibility. The right answer is definitely somewhere in the middle, but that's a big middle.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don't inadvertently introduce bias. It's extra important in all of our work to kind of know your own biases, but also sort of take a step back and make sure you're listening to the other side. This is a chart that I often draw for people about the world of false news. Imagine on the x-axis that you have the amount of truth in a piece of content. Now on the y-axis, you have the intent to mislead.
You can take this chart and you can split it into four quadrants, right? And the bottom left, you have the set of things that are low truth, but nobody was intending to mislead anything. That's just called being wrong on the internet, and it happens. And, you know, bottom right, you know, it's the set of things that have high truth, but again, nobody was trying to mislead anyone. That's just called being right on the internet, and I'm sure it'll happen someday. But then we move up to the places where there's intent to mislead, right? And these two quadrants are the interesting ones. The top right, this is things that are high truth, high intent to mislead. So this is stuff like propaganda. This is stuff like cherry picking of statistics. Now, mind you, we have to be really careful here, right? Because of our commitment to free speech, everything we do here has to be incredibly, incredibly careful. But then we move to this quadrant. This is like the really dangerous quadrant, right? Low amount of truth, high intent to mislead. These are things that were explicitly designed and architected to be viral. These are the hoaxes of the world. These are things like Pizzagate. This is just false news. We have to get this right if we're going to regain people's trust. Once we're able to define the tactic or the problem area, we're able to make more progress on it. And there's a lot of different types of misinformation. There's bad actors, there's bad behavior, and there's bad content. Bad actors are things like fake accounts or foreign agents. Bad behavior is using tactics like spamming to try to spread a message. And bad content includes things like false news, hate speech, or clickbait. We don't see just one of these things in isolation. They tend to kind of come in different combinations, but each of them requires a different strategy. And each of them also has different teams. And so one of the things we have to figure out is how do we work across this complex space to ensure that the teams who are fighting fake accounts, the teams who are fighting spam, and the teams that are fighting misinformation are coordinating and understand how best to leverage each other's technology and each other's understandings. We have a series of steps that we can take, which we call remove, reduce, and inform. So the worst violations, the things that violate our community standards, those are simply removed. We also remove millions of fake accounts and bots that spread bad content. The next category is this gray area. Things that don't violate a community standard, but maybe something people don't want to see, like clickbait or spam. In that case, we greatly reduce its distribution. A few people will still see it. If this is something that, you know, your best friend shared on a topic that is greatly interesting to you, it might still be in your feed because we think you might still want to see it. And then the last step is inform. An example of this is that in some cases, we'll show you a related article that maybe gives you a little more context, or we'll give you more information about the source of the story. And that's just to help you make your own decisions. Is this a reputable source? Is this really giving you all sides of the story? The community is the best defense against misinformation in the long run. And so by informing the community, we can make that defense a little stronger. One of the cases of ideologically motivated misinformation was a story of an undocumented immigrant who was living by a creek, sleeping under a bridge, and having a cooking fire to keep himself warm. But then it was picked up by one site that said that he was the cause of the Napa Valley wine country fires. So the misinformation took this story and twisted it. In these situations, we work very closely with third-party fact-checking partners and rely on them to both surface content to us that might be misinformation, as well as help us verify things that are going viral on the platform. If a certain source has multiple examples of false information, then that's a pretty good signal that things that they publish in the future have at least a higher likelihood of being false, and so maybe should be reduced in ranking. Misinformation travels in a cluster with people spreading polarization, using exaggeration, sensationalism, low-quality content, running ad farms. So we combat a whole spectrum of problems. And one of the things that gives me hope in fighting misinformation is that we can come at the problem from so many angles. When someone posts a misleading photo or video, it can be a lot more challenging. Because those are more visual, they're more visceral, it's harder for you to see it and then not believe that it's true. One famous example of this is the photo of the Seattle Seahawks supposedly burning an American flag in a locker room. They were celebrating after a victory. Someone photoshopped in a burning flag and then use that to make claims about these players disrespecting their country. We work with third-party experts who are trained in visual verification, and they're able to use a variety of tools, such as reverse image search tools, tools that let them scrape the metadata from a public photo, and then use information in that metadata, like where the image was taken, and cross-reference that against the context in which the image is being used. And it's not just happening here, it's happening in hundreds of countries for b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Our teams are global teams, people that we're trying to hire thoughtfully, who bring different perspectives and different life experiences, and who do want to be accountable to the world.
In the early days of the net, there really was nothing that stood between us and each other. Now, of course, we hit abundance and overload, and thus you need algorithms and ranking to make sense out of it. We have 2+ billion users here at Facebook. There are billions of pieces of content. We cannot individually categorize this as this or that as that. And so we have to do everything in the form of machine learn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re pieces of software that can essentially identify patterns. So you train the software by showing it examples of false content, and it can derive from that patterns that it can use to flag potentially incorrect content in the future. Machine learning enables us to make predictions about a lot of data without having to have humans review each individual piece. So a machine learning model can predict how likely it is to use clickbait, or how likely something is to be sensational. Because the problem is so complicated, we're deploying fundamentally every resource. We're leveraging machine learning everywhere we can. We're creating data sets that allow us to build algorithms that detect even the most nuanced version of misinformation. And we're figuring out ways how to leverage our network and our graph to understand how false information propagates so we can get ahead of it before it gets ahead of us. Responsibility. With connecting people, particularly at our scale, comes an immense amount of responsibility. Every week we talk to all of you, all of the new hires, about all the work that we're doing to try and improve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that flows through newsfeed, because it's important that you have that context. And we're gonna have to work together if we're gonna be able to effectively address the issues that we face. We definitely think a lot about our responsibility. At the end of the day, we depend on our community of users, so ideally, what's good for them is also good for us, and there's sort of a natural alignment of interests. We try to make a more interesting newsfeed because we think that's good for people, we think that's good for communities, and that will also be good for us and our business in the long run. Misinformation is going to remain a topic, but it's going to be an arms race. It's going to move from one frontier of the battle to a different frontier. But in the time that I've been here, we doubled in size in my team, and we're doubling again. So there's a great commitment to improving the integrity of our systems. I think that we're making progress now, and that progress is going to accrue, and it's going to get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and we're going to get interest on that progress. But we're taking great steps every single day towards solving this incredibly complex problem. We have to get this right, not just for our platform, but for the community of people that we serve around the world.제가 조금 빨리 끊었었어야 되네요. 제가 드릴 말씀을 영상에서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뭐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페이스북의 월간 뭐 액티브 저희는 이제 액티브 사용자라고 하는데 월간 1회 이상 페이스북을 실제로 접속하는 사용자의 숫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3억 명 정도 됩니다. 매일 뭐 일주일에 올라오던 컨텐츠의 개수가 수십억 건이고요. 저희 페이스북이 가입할 때 뭐 저희가 가입할 때 이렇게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 한 계정만 자기 이름을 써서 가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 있고 또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저희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끊임없이 그 계정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아까 비디오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실 많은 경우에 이런 허위 정보, 미스 인포메이션을 조장하고 또 이렇게 퍼뜨리는 계정들은 사실은 그 가짜 계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반년 동안에 지난 뭐 한 3주 전에 저희가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6개월간 저희가 찾아서 삭제한 가짜 계정의 숫자가 한 7억 계정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그 가짜 계정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의 가짜 뉴스를 알려면 이제 저희
뭐 보통 가짜 뉴스라는 게 이제 페이스북 뭐 많이들 사용하시겠지만 페이스북을 뭐 PC에서 보시건 뭐 모바일 앱에서 보시건 키변 이제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소식도 나오고 내가 팔로우하는 페이지에 뭐 소식도 나오고 업데이트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합니다. 이제 뉴스 피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뉴스 피드가 어떻게 보여지고 또 그걸 저희는 어떻게 각 개별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최적화해서 보여주는지를 이해하는지가 일단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뉴스피드 랭킹이라고 하는데요. 23억 명의 사용자는 23억 개의 각각 다른 뉴스피드를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똑같은 뉴스피드를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시스템상.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네이버를 키면 사용 시간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로 네이버의 메인 화면, 앱상의 메인 화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페이스북의 뉴스피드는 랭킹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각 개인마다 다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어떤 글들이 올라오냐면 뭐 친구나 매체들이 올리는 포스팅하는 글이죠. 그리고 이거 랭킹은 또 누가 언제 썼는지에 따라 보여지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늘 팔로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 글이 먼저 보이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뭐 저희가 한 최대 5천 명이니까 친구가 한 4천 명 있고 내가 팔로우하는 페이지가 한 300개 있다. 그러면 제 뉴스피드는 그럼 그 사람들이 올린 모든 글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이고 뭐 순서대로 보이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그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내가 관심이 있는 그 친구가 언제 올렸냐에 따라서 사실은 글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피드를 하나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컨텐츠에 누가 올렸는지 또 뭐 언제 올라갔는지 그리고 이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뭐 좋아요가 있는지 뭐 코멘트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나 이렇게 공유가 되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요 정보들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사람의 글을 내가 좋아할지 안 할지를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뉴스피드의 글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아까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페이스북에서 사실 어떤 그 정보성 글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난해부터 그 알고리즘 그 원칙을 조금 바꿔서 가장 지금 뉴스피드 랭킹 상위로 올리고 있는 컨텐츠는 내가 가까운 친구들과 그 친구들과 그 컨텐츠에서 얼마나 교류를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콘텐츠를 친구가 공유를 했더라도 그 콘텐츠에 대해서 내가 친구와 이 콘텐츠에 대해서 같이 코멘트를 통해서 이렇게 댓글을 한다든지 내가 이걸 다른 친구들한테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그 선호도에 따라서 그 콘텐츠가 사실은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일단 가짜뉴스, 뭐 허위정보를 줄여나가기 위한 가장 일단 기본적인 대응 방법은 일단 신뢰도 낮은 컨텐츠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 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지워야죠. 그리고 또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지우는 거는 그러니까 뭐 글로벌 그 소셜 미디어 회사에서 가장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누구든 자유롭게 내 표현 사상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사실은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이제 지울 수 있는 글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하고 약속이죠. 이 계정을 내가 하나의 계정을 내 이름을 써서 만들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계정들은 발견되는 즉시 일단 거의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사 또 실명 계정을 만들어서 또 그걸 기반으로 한 어떤 페이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스팸을 보내는 계정들은 저희 또 하고 약속, 그러니까 뭐 약관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저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나르는 가장 큰, 이제 뭐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어떤 그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뭐 또 어떤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어떤 이 내가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그 계정이나 컨텐츠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컨텐츠가 저희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또 어떤 각국의 실종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삭제를 하지는 않고요. 그 뉴스들이 뉴스 컨텐츠 뭐 뉴스라고 표현하자면 저희 뉴스피드에 있는 컨텐츠들이 가급적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도록 그 랭킹을 계속 다운그레이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간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하루 종일 뉴스피드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보시다가 어느 순간 제일 끝에 있는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사용자들께서 이렇게 보통 보는 시간에 어떤 그 뉴스피드에는 잘 안 보이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폼 사용자들이 이 게시물이 과연 어떤 아까 비디오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컨텐츠 제작자는 과연 좀 신뢰할 만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작자인가 하는 것을 이제 컨텐츠 옆에 I라고 표시한 부분에 표시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주 최근에 사실 조금씩 최근에 조금씩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제 저희가 먼저 시작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를 이제 제작한 포스팅한 회사의 뭐 위키 관련한 정보들 그러고 관련한 또 이 그 기사 어떤 뉴스라면 그 뉴스에 유사한 기사들 다른 데서는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이 뉴스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공유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뉴스가 뭐 우리나라 관련한 뭐 특정 뉴스인데 전혀 관계없는 어떤 제3국가에서 많이 어떤 공유가 되거나 생산이 되거나 했을 때 뭐 약간의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저희 회사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지 역량을 기르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스 리터러시 관련한 캠페인 뭐 저희가 어떤 교육 자료도 많이 만들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실제 파트너들과 같이 교육도 하고 해서 뉴스 리터러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이 방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팩트 체킹을 조금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디오에서도 나왔고 저희 회사의 뭐 바뀌지 않는 철학이긴 합니다만 뉴스의 어떤 진위 가짜다 아니다를 저희 플랫폼이 결정하는 것은 편리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 건전한 어떤 그 여론 형성이라든지 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판단하지는 않고 제3자, 서드파티 팩트체커들이 한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킹이 꼭 그 어떤 뉴스 기사뿐 아니더라도 아까 영상에도 보셨습니다만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특정 사진을 미슬리딩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 관련한 사진이 아니지만 이 사진을 넣고 또 다른 얘기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 이끄는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진 동영상에 대한 팩트체킹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급한 그 위험을 유발하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큰 교훈을 얻은 경우긴 합니다만 그 미얀마 로힝야족 같은 이제 사건에서는 어떤 조금 더 회사 차원의 응급이죠. 사실 굉장히 긴급하게 그 어떤 잘못된 정보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머신러닝이라든지 AI를 이용해서 그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저런 허위 뉴스라든지 가짜 뉴스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 번으로 뭐 이렇게 크게 확산되지가 않으니까요.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특정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그 허위 뉴스 또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아주 전문가들의 보호들을 맞춰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하고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팩트 체킹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 안 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저희 그가 일단 팩트 뉴스, 그러니까 허위 뉴스를 이제 그러니까 감지하는 어떤 시그널이 이제 시스템 상에서 있으면 어떤 발견이 되면 그 뉴스가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제3자 그 팩트 체킹 기관에서 검토를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도 독자적으로 어떤 뉴스에 대한 진위를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해당 사실이 사실이거나 또는 뭐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그 인덱스가 나오게 되고 저희는 그 인덱스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 페이스북 상의 컨텐츠들에 대한 어떤 랭킹 다운 그 랭킹을 조정하게 됩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뭐 저희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었고요. 유럽의 독일 프랑스 쪽에서 시작하고 캐나다에서 아주 작게 시작했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조금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제3자 팩트 체킹 기관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아직 맺지는 못했고요. 이제 컴퓨터가 다운된다네요. 지금 2018년 지금 말 기준으로는 17개 국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멕시코라든지 남미, 브라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또 일부 국가들 파키스탄까지 최근에 마지막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팩트 체커 파트너십은 사실은 이제 뭐 많은 이제 정부나 또 정치권이나 또 미디어나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한국에서는 안 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대상으로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글로벌하게 이렇게 이제 포인터 연구소하고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된 그 팩트체킹 기관들하고 저희가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저희가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뒷부분에 아까 있는 부분은 제가 사실 비디오나 아까 초반에 다섯 가지 할 때 설명을 다 드리긴 했습니다만 하나만 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저희가 올해 중반이죠. 한 8월 그때부터 그 이제 그러니까 뉴스피드 관련한 어떤 그 보드라고 합니다.
독립적인 이제 심의 기관이죠. 그래서 저희의 그 가짜뉴스 관련 정책들, 그 다음에 또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기술들, 지금까지 했던 부분, 또 팩트 체킹에 대한 어떤 그 다시 리뷰하는 보드들을 전 세계에서 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을 다 모셔서 이제 런칭을 했고요. 앞으로 그 저희 그 독립 그 보드들에서 저희 페이스북 가짜뉴스 정책에 대해서 조언도 주시고 또 비판도 하시고 또 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도움뿐 아니라 실제 어떤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하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일단 그래도 제가 다 드릴 말씀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지금 질문 올린 걸 제가 쭉 봤는데요. 질문이 조금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팩트체킹 수준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진척 상황은 어떻고, 지금 그 확인이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저도 좀 가짜뉴스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요. 최근 페이스북의 경우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높은 좋아요 수 확보 후 게시글 내용 바꿔치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조금 이제 나눠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팩트체킹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3자, 그러니까 저희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가짜뉴스를 판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일단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팩트체킹 기관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신 이제 꼭 팩트체킹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 플랫폼상에서 콘텐츠 중에 이제 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다든지 뭐 선거법 위반 게시물이라든지 방심위에서 결정한 어떤 그 유해 정보라든지 하는 부분은 뭐 정부기관하고 적극적으로 아주 협조해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 사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게시글을 뭐 올려놓고 바꾸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저희 요 부분은 그 저희 제가 말씀드릴 권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 담당하시는 우리 박상현 부장께서 간단히. 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코리아의 홍보를 맡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일단은 오늘 프레젠테이션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했던 건 다 저의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고모님 말씀 훨씬 더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탓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게시물을 처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AI를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23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매일 생산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그걸 인력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AI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람이 인력으로 직접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어디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걸리지 않는 부분인 거죠. 정상적인 형태의 게시물을 게시를 했다가 게시물이 반응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인게이지먼트를 타고 확산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내용을 갈아끼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인력으로 리뷰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페이스북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한국은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른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출장 가는 날 이사를 하게 돼서 이사하는 날 아침에 인터넷을 신청했는데 비행기 내리니까 인터넷이 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통화를 공항에서 하고 있으니까 옆에 같이 갔던 다른 나라 친구가 무슨 통화 했어? 라고 물어봐서 아침에 내가 인터넷 신청하고 왔는데 내렸더니 깔렸어. 우와, 그러면서 여기는 신청하는 전화 받는데 3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인데도요. 그리고 설치되기까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데 한국 정말 빠르다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 관리에 대한 스탠다드가 국내 기업들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와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를 동일하게 저희 회사에도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단 언어적인 장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큰 커뮤니티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대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아까 여기 영상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영상이 제작되던 시점이 작년 말인데요. 그때 두 배로 늘린다고 했고 거기서 다시 두 배로 더 늘릴 거라고 했는데 그 작업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3만 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해서 콘텐츠 관리에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향후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좀 더 믿음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이 기회가 아니면 제가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제 사회적 권한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가짜뉴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은데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건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쇼핑을 했단 말이죠. 뭐 화장품을 했던 어떤 관계자 있는 어떤 하나의 종류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광고가 떠요. 그 화장품이 쭉 뜬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이 필터버블, 이 알고리즘 현상에 대해서 약간 개선의 의지나 혹은 어떤 정책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짧게 답변 부탁드리면요. 아, 그거는 아마 제가 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일 건데요. 그냥 네. 그 광고 관련한 부분은 그 저희가 뭐 사용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기계 안에 또 아니면 웹사이트 안에 그 광고 관련한 소위 말하는 픽셀들이 있죠. 네. 픽셀들이 뭐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광고주가 사실은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네.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광고가 아니면 또 다른 광고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저희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맞춤형 광고를 좀 받는 게 뭔가 불편하다 마음이 뭔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페이스북이 내 일거수 일투족을 뭐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데 일단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런 맞춤형 광고가 조금 불편하시면 사실은 옵션을 끌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설정 화면에서 나는 맞춤형 광고를 받기 싫다라고 두 단계만 딱 들어가시면 바로 끄실 수 있는데요. 저는 맞춤형 광고를 받아보시는 걸 더 권장합니다. 사실은 맞춤형 광고를 끄시게 되면 광고가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광고는 보이는데 저하고 연관성이 없는 광고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뭐 그래서 뭐 저 같은 중년 남성이 갑자기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학생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런 광고들만 계속 보이게 되면 광고가 재미없죠. 근데 이제 제가 필요한 광고들이 보이는 게 오히려 사용자들을 덜 번거롭게 한다라는 이제 저희 철학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설정은 끄실 수 있습니다. 네. 설정을 끌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알았네요. 제 질문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허우 고문님의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예상된 시간을 원래 5시에 마치고 5시 30분까지 저희가 쉬는 시간을 좀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5시 40분까지 어떠세요? 바로 가나요? 아, 그러면 딱 10분만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